남동구가 홀몸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 확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번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 노인을 발굴해 주 1회 유선이나 대면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. 7월 현재 남동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만 1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홀몸 노인의 수는 1만 8천여 명으로 파악됩니다. 남동구는 향후 전력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안부 살핌 서비스와 AI 기술을 활용한 전화 서비스 등을 통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